반갑습니다. 열펌게임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에스컬을 할 거예요. 네, 에스컬을 할 건데 일단 커트를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전에 어떤 시술이 됐든 무엇을 했든 간에 지금 탈색도 했었고 염색도 했었고 매직을 했었던 머리에 그 경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10분 방치하고 깨끗하게 헹구고 나와서 보니까 이제부터는 또 두 번째는 뭘까요? 예, 모발 진단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모발이 굉장히 가늘면서 친수성 곱슬이에요. 곱슬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곱슬도 많이 나타나고 이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는 또 탈색했던 모발이라 손상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제가 약을 지금부터 도포하겠습니다. 자, 피카에 탈색된 부분은 제가 피카에 PB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도포를 할 거고요. 모근에서 중간까지는 친수성 곱슬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탈색은 안 돼 있었던 모발이에요. 그래서 피카에 C1 pH 9.5짜리예요. 여기에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제가 지금부터 도포하겠습니다. 자, 피카의 장점은 전처리 없이 움직여요. 전처리 없이 또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재밌죠?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하고 또 전처리 없이 한다. 네, 탈색된 부분이에요. 탈색된 부분에는 제가 PB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믹스해서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전처리 없이 도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모근에서 중간까지 모발 중간까지는 곱슬이 굉장히 심한 친수성 곱슬이라 C1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 이 부분에 C1과 여긴 PB예요. 탈색된 부분 어떻게 해요? 경계 두지 마세요. 그냥 쭉 빗질 하시는 거예요. 네. 자, 피카는 연화가 쉬워요. 네. 모발 진단만 어디까지 데미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하고요.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미친 연화이거든요. 피카의 미친 연화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피카의 미친 연화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자, 피카에 제가 C1, pH 9.5에요. 강곱슬 펌제예요. 여기에다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리고 예, 지금 여기 탈색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자, pH 9.5짜리 네, 강곱슬 펌제를 한번 도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포해 보시고 자, 보세요. 어머나, 여기 탈색됐으면 분명히 여기가 늘어나야 돼요. 근데 짱짱해요, 오히려. 네, 요게 피카의 자랑이죠. 미친 연화. 네, 요렇게 하고 5분 방치한 후에 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네, 물이 없이 와우,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마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보시면 예,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 하고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깨끗이 연화 후에 예, 1번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휠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예,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예,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예, 클리닉 마무리하고, 저희들, 예,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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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수분 조절은 했고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네, 이렇게 세 파팅으로 나눠서, 우측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우측 판넬입니다. 우측 파트의 첫 번째 판넬이에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피카의 쭉펌 한번 소개해 볼게요. 덮개활용으로 쭉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잡을까요? 결도 잡히면서 볼륨감도 있게 하면서 웨이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컬까지 딱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네. 요즘 모량을 남기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수분이 건조가 되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건 살짝 뺄게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살짝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우리 고객님의 모발은 곱슬 모발이에요. 곱슬 모발이라, 자, 이렇게 다려주면서 하면 어떨까요? 웨이브가. 결도 잡히면서, 예. 곱슬도 잡히면서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덮개 아이로 연예인 펌기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딱 다려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럼 벌써 수분이 건조가 됐겠죠?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이렇게 수분 건조 하시고요. 이렇게 빗질을, 아이롱을 하실 때 빗을 이렇게 해서 빗질을 좀 곱게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네, 빗질 중요해요. 자, 수분 건조 한번 싹 해주시고요. 자, 딱 잡으세요.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 피카의 덮개 아이롱. 네, 쭉.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쭉펌이에요. 쭉펌이 뭐냐면, 자, 잡고 결도 잡아주면서 볼륨감, 볼륨 매직처럼. 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머리는 곱슬이에요. 곱슬 머리이기 때문에 제가 결도 잡으면서 볼륨감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네, 요거는 이렇게 살짝 빼줄게요. 예, 질감 처리하다 보니까 빠지는 게 있네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른 상태에서 손잡이를 이렇게 싹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어때요? 윤기가 쫙 올라오죠? 네. 이 상태에서, 네, 돌돌돌. 두 바퀴. 그 다음에 쫙. 여기도 쫙. 네. 다리면서 탄력 있는 컬을 얻겠다. 결을 잡아주면서. 네. 굉장히 재밌겠죠? 네. 한꺼번에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곱슬머리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 모발은 탈색된 모발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세 번째 판넬이에요. 자, 살짝 해서 수분 건조 한번 하면서 결 정리하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잡으시고요. 쭉 잡아주세요. 그러면 결도 잡히면서 볼륨감도 생겨요. 재밌겠죠? 쭉, 네, 쭉 펌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웨이브를 걸어야 될 부분에 한 바퀴 반에서 피카는 보통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의 머리 길이를 놔두신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끝이 다 들어갔죠. 네,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환원제가 수분과 함께 날아가기 전에 컬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롱머리 하실 때 뭐 우리가 30분, 40분 이렇게 와인딩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환원제가 첫 번째 마른 데는 잘 나와요. 근데 나중에 마른 데는 늘어져요. 근데 피카에 이 덮개 아이롱하고 아이롱하고 같이 하시면 한 10분에서 15분이면 와인딩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판넬. 자, 이렇게 길게 잡으세요. 피카는 아이롱하기가 너무 쉬워요. 전처리도 없겠다. 네, 와인딩도 쉽고 빠르죠. 네, 타사랑 했을 때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분 건조 하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요, 덮개 아이롱, 연예인 덮개를 잡고 쭉 당겨보세요. 그러면 결도 잡히고 볼륨감도 생기고 굉장히 좋아요. 재밌어요. 자, 쭉 당겨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빗을, 자, 여기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의 길이를 아끼신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수분이 건조가 되면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머, 끝이 다 들어갔어요.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연예인 덮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한 번만 더 다릴까요? 자, 이 상태에서 손잡이를 한 바퀴 돌려주세요. 반바퀴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싹. 그 다음에 어떻게? 돌돌돌. 두 번. 그 다음에 싹, 싹, 싹. 네, 재밌죠? 곱슬머리를 이렇게 결을 피면서 웨이브를 잡겠다. 어때요? 윤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너무너무 쉽게 재미나게 열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완전 건조가 됐네요. 네, 앞으로 넣다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빗질 곱게 하시고요. 빗질 중요해요. 네. 자, 수분 건조 한번 살짝 한번 해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을 잡고 쭉. 어때요? 재밌겠죠? 자, 잡으시고 다시 한번 쭉. 네, 이게 결도 잡히면서 볼륨감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의 길이를 남기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네, 조금 기다리시면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서, 예, 모발하고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예. 자, 이상. 자, 참고로 우리 고객님 모발은 탈색하고 염색하고 왕곱슬이고 그래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싹 다리세요. 이 상태에서 돌돌돌이에요. 두 바퀴 싹. 자, 다리면서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곱슬도 잡히고. 나는 더 탄력 있게 할 거야. 자, 많이, 많이, 많이. 너무 오버했나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완전 건조가 되면, 어머, 벌써 건조가 됐어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자, 이렇게 아이롱을 딱 대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으로 쭉 펌이에요. 피카에 쭉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도 잡히면서 볼륨 매직 뒤에 그 효과도 있으면서 볼륨도 쫙 나고 너무 재밌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자, 저는 연화가 끝난 다음에 환원제가 날아가지기 전에 수분이 건조되기 전에,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롱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하시면 환원제가 어떻게 돼요? 날아가면서 컬이 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환원제가 있을 때, 네.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와인딩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하세요. 고객님이 보이는 부분에. 그래서 뒤에서부터 와인딩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환원제가 가장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컬을 표현하는 부분을 가장 먼저 와인딩이 들어가셔야 돼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하고, 네.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첫 번째 판넬이에요. 자, 수분이 약간 건조됐다고 생각이 드시면, 피카에 폴리를 한번 분사해 보세요. 네. 물을, 수분을 분사하는 것보다 피카에 폴리를 분사를 하시면, 컬도 탄력 있고 굉장히 좋아요. 네, 안전하고. 자, 이렇게 해서 수분 건조 하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 잡으시고 쭉. 오, 재밌어요. 윤기 올라오는 게 보이나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쭉 쭈펌이에요. 네, 볼륨감도 생기면서 결도 잡아주고 네, 굉장히 좋아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이야, 멋있지 않나요? 네, 우리가 아이롱 하면서 있잖아요. 멋있어요, 저는. 덮개 아이롱. 자, 재밌습니다. 네, 결 잡아주시고, 자, 손잡이 돌리셔서, 네. 머만들이 하면서, 네, 계속해서 열펌도 해보고, 아이롱도 돌려봤지만, 피카에 이 롱 아이롱하고 덮개 아이롱 정말 매력있어요. 자, 이렇게 쫙쫙. 쫙쫙 다려주면서 쭉 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빨리 끝날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펼쳐주셨잖아요. 수분이 건조가 돼야 돼요. 빨리. 만약에 여기에 수분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칠어져요. 그래서 빨리 건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자, 쭉, 네. 재밌겠죠? 자,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쭉, 네. 재밌어요. 네, 굉장히 재밌어요. 네.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인 다음에 건조가 되면, 예, 모발이 안 빠져나올래야 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 완전 건조됐죠? 보이시죠? 이거 봐요. 그냥 건조되니까 어떻게 해요? 툭툭툭 하고 튀어 올라와요. 예.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여기다 한번 다릴게요. 자, 다리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또, 싹, 싹 다리세요. 네. 이렇게 결이, 곱슬이 반짝반짝하죠? 곱슬기를 이렇게 다려주면서 웨이브를 만든다. 신기하지 않나요? 네. 자, 요 상태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다렸으면 수분이 빨리 건조가 되도록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 수분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칠어져요. 빨리 탄력 있는 컬을 얻겠다. 윤기 있는 컬을 얻겠다. 자, 이렇게 하시면 빨리 건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피카의 롱 아이롱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세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연예 이렇게 덮개 이렇게 딱 있다 아이롱을 딱 대신 다음에 쭈펌이에요. 쭉 다려주세요. 와우.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결이 쫙 볼륨도 생기면서 결도 잡아주고 네. 자, 요 상태에서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네 여기서 빗을 딱 아이롱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자 천천히 하시면 네. 벌써 다 들어갔네요. 네. 자, 덮개 아이롱 덮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상태에서 손잡이만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여기도 한번 다릴게요. 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싹. 다리시고 수분이 빨리 건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또 곱슬머리일 경우 네 이렇게 결도 펴줘야 돼요. 이렇게 다리면서 네
이렇게 다리면서 예, 그러니까 윤기도 많이 올려오고 컬도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카의 롱 아이롱의 장점이 뭐예요? 와인딩이 끝났으면 빨리 수분이 건조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열 면적을 활용해서 빨리 펼쳐가지고 이렇게 놀아야 돼요. 굉장히 빨리 놀죠. 네. 이게 만약에 느려지고 천천히 이거 마를 때까지 막 이렇게 하시면 머리카락이 어떻게 돼요? 건조해서 이렇게 푸석푸석해요. 근데 우리 피카는 어때요? 네, 탄력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피카에 폴리 한번 분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수분 한번 살짝 결 정리할게요.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싹 하시고 자, 딱 잡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을 잡으시고 쭉 다려주세요. 자, 자 놓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네, 이야 멋있네요. 저는요 피카의 이 롱 아이롱 만나고 나서 열펌이 굉장히 재밌어졌어요. 네, 연하도 쉽게 미친 연하 제가 소개했죠. 미친 연하로 하시면 지금 이게 탈색된 모발이고 염색된 모발이고 손상이 많은 모발이에요. 그래도 걱정 없이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돌돌돌 싹 다려주세요. 싹 다려주세요. 지금부터는 뭐예요? 수분하고의 싸움이에요. 열하고. 그래서 빨리 건조가 돼야 돼요. 그냥 천천히 이렇게 뜸들이면서 한다 그러시면 머리가 푸석거려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빨리빨리 건조가 돼서 빨리 탄력 있는 컬을 얻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게요. 자, 네,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하나, 둘, 셋, 우측에, 그러니까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여섯 개예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에 열한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깨끗이 샴푸하고 하이 프로틴 샴푸, 그러니까 단백질 샴푸를 했어요. 하고 나온 상태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탄력 있게 22ml인데 잘 걸렸어요. 또 예쁘게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건조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풀어 보겠습니다. 네. 자, 22mm예요. 탈색된 모발이고요. 22mm로 제가 했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에스컬 어때요? 굉장히 탄력 있죠? 네, 이렇게 쭉 펌으로 하시면 네,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또 예쁘게 또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